첫 소식입니다.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생활 폐기물 소각만이 정답일까요? 마포구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 중 하나로 마포구청에 투명 페트병을 모아 섬유로 만들어주는 업사이클링 기계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이번 사례로 전국 지자체 업사이클링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을 소개합니다. 26일 마포구청 1층에 업사이클링 기계가 설치됐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플라스틱 생수병을 모아 섬유로 탈바꿈하는 캠페인을 시작한 겁니다. 의류회사 블랙야크와 협업해 만든 이 기계는 플라스틱을 분쇄해 옷으로 만드는 데 활용됩니다. 이걸 가지고 옷을 만드는 거야. 그 옷이 이 옷이야. 앞으로 이런 기계가 굉장히 권장이 돼야 되고, 이 페트병이 지금 현재 부피로만 따지자면 쓰레기의 약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페트병 문제만 처리해도 결국은 소각장으로 가는 종량제 봉투나 또 소각장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이날 기계를 시연하고 원리를 설명하며 환경보호와 소각장 신규 건설 반대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게 뭐냐? 신규 건설 반대가 염원이니까 그 소각장을 어떻게든지 만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거를 위해서는 항시 전처리 시설의 확충이 확실하게 중요하다. 그 전처리 시설은 뭐냐? 재활용이다. 그 재활용을 할수 있는 기술을 구청이 지원하고 협조하는 체제를 갖췄을 때, 소각장도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고, 매립도 줄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모범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포구청은 계속해서 환경 관련 캠페인을 벌이며 광역자원 회수 시설에 추가 신설을 막을 계획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은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